자, 오전 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다우존스는 좀 약세였습니다만 나스닥, S&P 500, 다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전일에 코스피가 좀 약세였던 그 흐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요, 코스피보다 최근에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0.8% 상승하고 있고 코스피는 0.33% 상승 중입니다. 자, 외국인이 소폭 코스피 89억 매수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56억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을 최근에 크게 조금 매수에 대한 부분 축소를 했다가 다시 연속적으로 또 매수 확대해 나가고 있는 누적으로 14,000 계약 정도의 선물 누적 포지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3일 연속 강하게 올라왔고 20일 인근에서 대규모 선물 매도로 인해서 좀 시장 처졌고요. 전일은 좀 주춤하다가 오늘 반등 시도 나오는데 5일선과 20일에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를 해내느냐가 코스피는 중요하다 할수 있겠고, 그렇게 하려면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시장 상황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자, 일단 환율 1183원대로 다시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항셍을 제외한 아시아권 양호합니다. 항셍은 지금 현재 1.3% 하락 중이고, 상해 종합 0.1%, 니케이 0.43%, 대만 가권은 0.17%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상황 챙겨 보자면요, 횡보하다가 추가 상승 시도 나오고 있는 미국 선물 0.17, 0.14% 다우존스, 나스닥 선물 상승 중입니다. 자, 저 상승세가 나오면서부터 추가 상승 시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는 조금 주춤하고 있고 코스닥은 강하게 푸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특징주 몇 가지 볼수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렸던 CJ ENM이 미국의 라라랜드 제작사 컨텐츠 엔데버 그룹의 80%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다, 임박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CJ ENM USA에 대한 투자도 96억 하겠다. 그러면서 글로벌 드라마 컨텐츠 제작사로 좀더 거듭나겠다 이런 소식들을 전해지면서요. 최근에 다른 컨텐츠 관련되어 있는 J 컨텐츠류라든지 이런 종목들 갈때 비교적 조정을 먼저 받았고 이제 추가 상승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컨텐츠 관련주들 좀 약세인데, 자, J컨텐츠리는 3%대 지금 하락 중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여기서 상승 추세 전환 실패하는 듯 하다가 그대로 다시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엔터와 메타버스 그리고 게임주들이 비교적 조정받고 있고요. 2차전지도 좀 약세 흐름입니다. 자, 그와 반면에 오늘 또 핫이슈로 할수 있는 부분은요, LG전자가 애플카 이슈 다시 한번 더 나오면서, 자, 애플이 지금 현재 미국의 시총 1위로 다시 등극했다 이런 소식 전해지고 있죠. 애플카 이슈 때문에 상당히 강세 보이다가 12%대까지 상승하다가 조금 상승폭은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장대 거래에 60일 돌파 시도 놓으니 장 초반에 조정을 좀 받았다면 추가로 상승이 나와야만 14만원, 15만원권까지 더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 자사주 역대급으로 매수하겠다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2.4% 반등하고 있고요. 자, 기아차도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 무너진 상황은 아니고 상승 추세 전환이 완전 물 건너간 상황은 아니니까 강한 반등만 조금 나와준다면 8만 6천원권까지 다시 좀 강하게 반등만 해준다면 별 무리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기전자 자동차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반도체 소부장에 DB하이텍과 같은 종목 상당히 초강세 보이면서 오늘 7%대 강세, 리노공업도 9%대 강세. 자, 조금 주춤했던 하나마이크론도 5%대 강세 보이는 등 오늘 대체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강세 보이고요. 그동안 초강세 보였던 코리아 서킷은 3%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5일선 이탈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전히 초강세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강하게 반등 나왔다가 그 반등폭 다 반납하는 전일의 상황까지 흐름이 왔는데, 자, 여기 20일 권역인 21만 원권은 지지할 것이다. 이 지지가 깨지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21만 원과 24만 원권의 박스권, 가능성을 여러분들께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 21권에서는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대 반등. 자, 여전히 전략은 똑같습니다. 21만원권인 여기 21을 다시 하회하고 내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강하게 반등 시도가 나와야 된다. 그 부분을 체크리스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1을 깨는 듯한 전일 모습이었습니다만 3.78% 반등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21 인근 오지 않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도 강세를 보이면서 제약바이오 비교적 견조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비덴트와 같은 비트코인 관련 종목은 최근에 초강세 조금 흔들리고 있는 7%대 하락, 우리 기술 투자도 4%대 하락하고 있고, 다날은 초강세 좀처럼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규 매수는 자제하셔야 돼요. 단기간 너무 급등했습니다. 빠지는 거 보이시죠? 하루에도 7, 8%씩 막 빠지니까요. 고점에서 따라가는 것은 자제하라. 자, 5G가 오래간만에 강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KMW가 6%대, 거의 7%대 반등하고 있고요. RFHIC도 5%대, ASTEC도 7%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추세가 너무 무너져 있는 상황. 자, 서진 시스템이 그나마 가장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반등도 가장 강하게 할 가능성 높다. 일단 서진 시스템 정도는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까지 조금 돌려내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이 오늘 기존의 강세를 보였던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메타버스, 게임, 2차전지 쪽은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전기전자, 자동차가 강하게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전기전자, 자동차, 특히 전기전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라고 오전장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에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는 2968, 21과 5일의 저항권역인데, 반복합니다만 여기를 돌파를 하려면요, 그렇습니다. 기관외국인 이렇게 이런 시점에서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저항권을 돌파 시도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지, 혼자 힘으로는 힘들다. 기관이 매도폭 확대해 나가는지 아니면 줄이면서 같이 매수에 동참해 주는지, 그 가능성 조금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팔기로 작정한 것 같으니까요. 외국인이 그렇다면 기관의 물량 많이 좀 받아주면서 추가 상승 시도 넣는지 여부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남은 시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요,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도록 하시죠. 챙겨보시도록. 자, 닥터키였습니다.